점집에 우리 같은 데 많이 다녀보셨죠? 네. 한결같이 뭐 똑같은 소리 하실 거 아니야. 그죠? 네. 우리 같은 사들 많이 타고났다. 네. 지금 파란만장하게 사셨고, 머리는 참 똑똑하시네요. 지금은 어떠세요? 현상이. 지금은 너무 사는 게 그죠? 힘들어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이제 몇 년을 내리막을 타놓으니까. 너무 힘들어서. 지금 사시는 데는 몇 년은 됐어요? 사시는 곳에서. 지금 산 지가 만 12년 됐어요. 여기 들어가고선 더 심해지지 않으셨어요? 맞아요. 집 상가를 하나 사가지고 갔는데, 네. 그때부터 이제 계속. 3층, 그 상가에 3층에서 거주하시고 네네. 네, 1, 2층은 상가예요? 1층은 상가예요. 뭐, 새 나오잖아. 새 나와. 나오는데도, 이제 충당도 안 되고. 남편이 농사를, 배추 농사를 지어요. 짓는데, 조금씩 양을 조금씩 하고, 안될땐안 지면 좋겠는데, 저렇게 고집이 세가지고. 아저씨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이 씨예요. 이. 예, 아. 이영수. 네. 괜찮아요. 해도. 생년월일 짧게. 54, 응? 응. 54, 1110. 1, 2. 110. 말띠. 성격이 많이 부딪혀요. 맞아, 내가 많이 그죠? 참는 편이에요. 언니 창피해서 참잖아. 응. 그죠? 응? 창피해서 참잖아. 주위에서 싸우면 큰 소리 맞아. 나고 하니까 창피하고 자존심 맞아. 무척 높거든요, 맞아. 언니가. 아저씨보다 자존심으로 치자면 엄청 세요, 사실, 언니가. 그죠? 머리도 언니가 더 똑똑하시고, 언니가 앞날을 예견하는 그런 게더 많고, 아저씨보다는. 근데 언니야 말을 들어주면 이렇게 힘들진 않는데, 안 돼. 죽어라 죽어라 말을 안 듣고, 내가 일로 가면 꼭 일로 가죠. 맞아요. 아저씨 건강은 어떠세요? 안 좋죠. 그죠? 언니도 그렇고. 네, 술로 세월을 보내요. 언니보다는 아저씨가 몸이 더안 좋은데? 그렇죠. 그죠? 언니가 불려야 되는 사람은 아니고요. 많이 타요. 네, 조상도 많이 타고, 신의 가물도 많이 타는데, 불릴지자는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저씨도 만만치 않은 사람인데. 왜 이렇게 떨리. 언니 지금 막 불안하고 떨리고, 맞죠? 예. 가슴이 지금 요 왔는데 막 여기서 막 가슴이 막 그죠? 아파. 내가 언니 지기 받았나 봐. 계속. 가슴이 아파요. 언니 보기 전부터 내가 나왜 이러지 왜 이러지네 이래. 아 지금 뭐 손발이 후들후들 속이 막 롤러코스터 롤러코스터. 그래도 아저씨가 고집은 많이 내려놨잖아요. 좀 젊었을 때보다는. 네, 젊었을 때보다 많이 내려놨는데, 이제 탓하는 게 집을 사가지고 이제 모든 게안 된다고 자꾸 집을 탓해요. 그러니까 집을. 집을 탓한다고? 이 집을. 이게 어차피 여기 이게 들어가고부터 내리막 탔기 때문에 아저씨도 그걸 인지하고 있는 거지. 언니도 인지하고 있잖아. 여기 이사 와서부터 안 좋다. 요 이사 갔을 때 언니 나이가 어떻게 돼요? 지금 2010년도에 12월 달에 들어왔어요, 이사를. 그러면 지금 12, 22년이니까 그러니까 12? 12년 됐겠죠. 하고 안 맞아. 언니 시름시름하죠? 시름시름. 어디 딱 해서 무슨 병명이 딱 나오는 게 아니라 시름시름. 그러니까 뭐 어깨도 아프고 그죠? 뭐 그냥 이제 뭐 시름시름. 그냥 노인병이 아닌 네 그냥 뭐 조금 예 시름시름 그냥 뭐 이렇게 특별히 진짜 뭐 어디가 딱 부러지면 부러져서 아픈 건데 언니 같은 경우엔 부러져서 아픈 게 아니라 근육 또막 약간 뭐랄까 뻣뻣하고 맞아요. 뒤틀리는 형상이에요, 그죠? 네, 예, 맞아. 팔 이렇게죠? 다리도 그렇고. 예. 제가 목발 짚었어요.
고관절 수술해서.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근육이 지금 이게 뒤틀린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저가 지금 그래요. 그게 여기 들어가서부터이잖아. 아니요. 그 다리는 이제 근 어렸을 때부터. 아니 근육 뒤틀리는 거. 근육도 틀리는 거는 그 전에도 조금 몸은 안 좋았어요. 몸을 목발을 짚었으니까. 아 그거는 이제 힘을 받쳤으니까 안 좋은 거고. 제가 보기에는 여기로 들어가셔가지고 이게 근육들이 그러니까 신체에 몸을 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렇구나. 턱하고 안 맞으니까 몸을 치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자꾸 몸이 시름시름. 원인이 없으니까 변명이 없이 그냥 자꾸 시름시름해서 뭐라 그래야 돼 표현을. 연세가 들어서 아픈 게 아니고 그냥 이 턱하고 안 맞아가지고 이렇게 작용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아, 그래요. 몸이. 예. 지금도 여기 안 좋으시죠? 지금도 안 좋아. 목발 짚고 댕겨요. 어디 저기 뭐야 정해놓고 다시는 다니시는 데 있어요? 언니 많이 아니, 다녔는데 막 있지 막. 남편이 막 이렇게 막 있지 막. 안 되니까 막 그런 사람들 막다 타고 막 이를 나를 욕하는 걸 사는데 막 그분들은 막다 타고 막 그러니까 막 나는 가슴이 막 찢어지지. 남 욕하는 걸 진짜 그렇죠. 싫어라 예, 했는데 맞아요. 예, 나는 언니는 그런 막 스타일이에요. 차라리 나를 탓하면 되는데. 나를 탓을 하면 되는데 막 그런 분들을 탓하시니까 이제 요새는 안 다니고 있어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언니는 남 변명을 하지 않아요. 내가 무너져도. 예. 나는 안 해요. 일을 어째? 그 아저씨가 언어도 폭력적이고. 맞아요. 이래서 그러니까 이제 왜 그리고 술 무슨 먹으면은 이제 이게 돌변하는 거야. 돌변해서 뭘 집어던지든가 이제 막 그래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 아침에 자고 그러면 내가 언제 그랬나 이제 그런 식이고. 그게 그러니까 상처를 엄청 그러니까 맞죠. 왜 물에 맞아서 상처를 입는 게 아니라 그게 더한 거예요. 욕을 너무 너무 많이 하니까 그것은 내가 이제 상처를 너무 많이 입는 거예요. 폭력 폭력성도 있어요. 그죠? 일을 어쩌나 일을 어쩌나. 아, 자꾸 한숨만 나와. 언니 그렇죠. 이렇게 한숨만 자꾸 쉬죠. 그래도 이제 남인데 가서는 이제 뭐 웃기는 웃어도 이제 내 마음이 아니지 뭐. 내 정신으로 하는 게 웃는 게 아니고 이제 어쩔 수 없으니까 저도 이제 영업을 하거든요. 영업을 하니까 남인데 가서 언니가 벌어야 돼. 저기 가서 이제 남인데 가서는 또 웃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영업 오니까. 직구 있죠, 영업. 말로 먹고 사는 거. 예. 뭘 파시는 거죠? 보험하는 보험이죠. 거예요. 그 언니가 이 보험도 할인업이거든요. 예. 남한테는 그래도 인정은 잘 받으시잖아. 직구석. 가서 그런 거죠. 예. 맞아요. 아, 나. 괜찮아. 왜 이런 말이 나오죠? 아니, 그러면 직구석 가서 그렇지. 응, 그 직구. 그말확 튀어나오네. 남한테 가서는 대우받고 살아요. 아저씨한테만 인정 못 받고. 자식한테도 인정 받으시잖아. 따사롭잖아요. 그죠? 그럼 오로지 이 아저씨잖아. 이 시대주. 근데 뭐안살 작정도 하고 살 작정도 아니고 죽었잖아. 그러니까 여태까지 살면서 죽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어. 안 해봤는데 요 최근 애들은 너무 막 있지. 막 공격적이고 폭력적이고 하니까 아유 내 하나 내가 며칠 전에는 또 문자를 엄청 이렇게 써놓고 남편이 되면 보내지를 못하고 그래 내 혼자 이제 슬픈 각시 맨날 울고 있지 뭐. 나가도 슬프고 들어와도 슬프고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정말. 지금 언니 마음 단단히 먹으셔야 돼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이민년 들어와서 그 생각이 더 짙잖아. 지금 이제 제가 더 그렇지 그러니까 본인보다가 본인도 맨날 죽는다 그래요. 이렇게 나오는 대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언니 앞에 지금 사자가 진을 쳤다 이래요. 그 마음을 단단히 먹으셔야 돼. 잘못 그 한순간에 이민년 들어와서 그런단 말이에요. 내려놔도 끝도 없죠. 그죠? 내려놔도 그렇고
끝이 없어. 금전적으로는 어때? 금전적으로 아저씨가 언니 이제 금전적으로 쪼이죠? 이제 힘이 드니까 이제 더 이제 내가 이제 하고 싶을 때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농사를 못 지니까 이제 누가 동업을 할 사람 상인이 와서 동업을 해주든가 이제 해야지 농사를 지을 형편인데 그런 사람이 지금 들어오지도 않고 저리니까 그, 이제 계약 재배죠 계약 재배. 예. 근데 그런 사람도 안 오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오로지 그 모든 게 내 탓으로 돌리는 거지. 아저씨는 농사가 안 맞아. 안 맞는데도 본인은 그거밖에 할 게 없다고 저랬잖아. 아저씨 손재주 있잖아. 응? 손재주가 있잖아. 손재주 있어도 안 그걸로 안 할라 힘들어서 네. 농사가 네. 더 힘들지 않나요? 농사가 더 힘들어도 농사지서 이제 그 집을 샀었거든. 아저씨는 손재주로 벌어먹고 살아야 돼. 농사하고는 안 맞아. 그러면서 더 농사를 언제부터 지셨어요? 농사 지은 제가 한 30년 되는 것 같아요. 3, 40년 되는. 처음에는 좋았죠.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그죠? 쭉 이제 하면서 그래서 조금 이제 원래 좀 벌어보니 조금 하다 보니까 10년 안쪽에 네. 네, 10년 안쪽에서 망가졌다고 네, 맞아요. 이게 뭐 언니한테 뭐라고 말씀드리니까 아, 나 진짜 미치겠다. 조사님 보내야 되고 여기 이런 쪽 다닐 때는 그나마 조금 언니가 좀 들었잖아요 마음이. 네 마음을 이제 그런데 의존하고 이제 그런 게 있었죠 있었는데 이제 아예 뭐 저렇게 뭐 여도 가지 마라 저기도 가지 마라 뭐 저리도 가지 마라 이러니까 이제 의처증도 있잖아 의부증이라래나 의처증이라래나 의부증 없는데 이제 그런 건 없어요. 없어요? 네 그런 건 없어요. 이분이 있는데 그분이 그런 게 아니요 그런 건 없고요. 뭐 이렇게 뭐 돈이라든가 이런 것도 전적으로 이제 뭐 자기가 들고 쓰는 게 한계도 없어요. 모든 걸 다 내가 이제 알아서. 그래 내가 그다음 원망을 언니한테 가잖아. 그러니까 알아서 하다 보니까 내가 그러니까 원망을 언니한테 뭐 가잖아. 나한테 다 오는 응. 거죠. 내가 돈 벌어서 넣어줬는데 돈 어쨌냐. 네. 그 어떨 때는 뭐 했었니 이렇게 묻잖아요. 네. 물을 때 됐죠. 그때는 환장하죠. 적어 놓는 것도 아니고. 네. 큰 돈의 출처는 알지만 네. 잔돈 흘러가는 거는 모르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끝이 없는 거야. 이제 끝이. 그러니까. 하나 붙들고 늘어지면 아주 진을 내요. 진. 네, 그러니까 돈도 끝이 없고 이러니까 자기도 이제 스트레스는 받겠지. 어쨌든 간에 안 살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응? 태어난 시 아세요 혹시? 모르겠어요. 어머님 하시는 말씀이 뭐 아침에 소 염을 줄 때 낫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소 5월 달에 소 염을 줄 때 낫다. 아니, 저는 밤에 10시예요. 10시? 네, 밤 10시. 미치겠네. 아이고, 미치겠네. 뭐라고 말씀드리는지 화 좀 나면 미치겠다, 진짜. 아, 막 욕하고 싶어, 막. 욕하셔요. 욕이 막 나와버려. 괜찮아, 욕하셔도. 사람은 돼. 어떻게 이렇게 진을 내리고 이렇게. 진을 빼요. 아. 언니, 아저씨가 뭐라 해도요, 마음 가는 곳에 이런 데 다니시면서 뭐, 6개월에 한 번이든 3개월에 한 번이든 언니 가고 싶을 때 가셔가지고 마음을 좀 내려놓으셔야 돼. 그래야지 언니 살지 이렇게는 못해. 이렇게는 갈 수가 없어. 언니 지금 사자 진을 치고 들어오는 형국이라. 꿈은 어때요 요즘에 꿈은? 언니 꿈 현란하게 꾸시잖아. 잘 꾸죠. 네. 선몽도 봤지만 네. 아주 그냥 개꿈도 많이 꾸고 그냥 막 네. 어떤 꿈 꾸셔 요즘은? 요새 그저께 꿨는 거는 또 있지. 쥐 같았어요. 쥐가 내 품으로 들어오는 걸 이제 꿨었어요. 쥐? 네 쥐. 한 마리가? 한 마리였더라. 커요? 작아요? 좀 컸던 것 같아요, 지금. 언니도 뭐 좋은 일이 있으려나 보네. 지가 내 품으로 들어오더라. 그리고 또 요즘 뭐 이렇게 뭐 날아다니고 막 이런 꿈은 안 꿔요? 사람 보이고 그러는 거? 사람 보이는 건 안 보여요. 아니면 잘 안 보여요. 안 원래 잘 안 보이고 이제 뭐 기차가 타고 여행 가는 거, 버스 타고 여행 가는 걸 참 많이 꿔요. 요즘에? 네. 그게 이거 제가 말씀드린 거하고 상통하는 거거든.
언니가 이렇게 언니도 직성이 남다르거든요. 네. 직성이 세잖아요, 그죠? 네, 네. 본인도 느끼시죠? 네, 느껴요. 그리고 이 사람 기억하는 것도 탁월하고, 네. 그죠? 네. 내가 저 사람을 어디서 어떻게 뭘 했는지까지 기억하셨던 네. 분이잖아. 지금도 그렇게 기억하세요? 네, 기억하죠. 그 언니 직성이 되게 남다르신 분이고, 네. 언니가 꿈으로도 선봉받으면서 느낌으로도 언니가 지금 많이 안 좋다. 몸, 내가 좀 이상하다. 이런 거 많이 느끼시죠? 네. 느껴요. 이거 어떡할 거야? 이거 어떡할 거냐고. 아저씨가 이렇게 지나갔고 웬수 같아도 사셔야 될 거 아니야. 이제 뭐 연수, 이제 청춘이고 이제부터 시작인데. 그래서 그랬지. 아, 젊은 날은 살면서 하루에도 12번도 안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었어요. 들었는데 그렇죠. 이제는 나이를 먹으니까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 들죠. 이제 인생이 불쌍하다 생각하니까 이제 내려놓고 이제 내려놓긴 내려놓는데도 나는 내려놨는데 본인은 안 내려놓는 그렇죠. 거야. 그렇죠. 응. 본인이 안 아집이 더 강해지니까. 본인이 안 내려놓으니까 사는 게 더 힘든 거야 제가. 사는 게 힘든 것보다도 사는 건 사라지지만 정신적으로 너무 피폐해지고 너무 고달파. 예, 그게 문제라 지금. 먹고 살고 이런 생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언니 정신 세계가 마음이 지금 중요한 거란 말이다. 살아야 되잖아 이제는. 여태까지 지지고볶고 어쩌고저쩌고 하고 살았다 하지만 이젠 살아야지. 이제 요즘 세상에 인생은 60부터라 하는데 그래도 이 언니가 이 대주분하고 이혼할 생각도 없잖아 사실. 마음은 있지만 그거를 네. 진짜로 하기는 않을 거 아니야. 이제 행동은 못하죠. 그죠. 네. 지랄나게 이게 또 합이 들었단 말이다. 언니하고 대주분하고 합이. 그래서 헤어진다 해도 12번 헤어지고 24번 헤어져도 행동으로는 못 옮긴단 말이야. 맞아요. 그렇다고 언니가 지금 이 상태로 가다 보면 황천길 갈 것 같은데 어떡할 거야? 이런 데 다녀서 믿고 언니는 이런 데 안 다니고서는 안 될 사람이거든. 아저씨도 마찬가지지만 아저씨도 마찬가지지만 언니가 아저씨보다 더 하다는 거야. 그리고 진을 친 거 풀고 나가야 되고 머리 영특하고 아저씨가 언니 말만 들어서도 지금 태백에 응? 건물을 한 세네 채 샀겠네. 말 안 맞죠? 네, 말 안 들어요. 작년 같은 경우도 너무너무 잘 지났는데 그 사람이 딱 왔는데 사기꾼 같았어요. 근데 내가 그 사람 믿지 마라 했더니 결국 믿어가지고 배추 팔지도 못하고 바닥에서 그냥 다 버렸잖아. 이만한 5,000평 되는 거 그냥 바닥에서 그냥 다 버렸어. 몇 억을 그냥 다 갖다 준 거지. 한꺼번에 다 갖다 준 거지. 한 석은. 그러니까요. 아니 본인도 언니 말 들으면 응? 자다가도 떡을 먹는다는 거 그런 것도 알 텐데 왜 그래? 아는데도 고집이 세가지고. 그리고 일단은 뭐 지기 싫어서 그래. 사건이 딱 터져가지고 있잖아. 그래야지 그때 그 사람이 내 말이 맞았고 그때 그 사람 말이 틀렸다는 걸 인정을 하죠. 그리고 이 성격이 언니한테 지기 싫어해. 안 져요. 절대로 안 져요. 그리고 난 말 대답도 하기 싫고 그래봐야 자꾸 소리만 커지고. 맞아요. 이제 술을 딱 한 잔 먹고 오면 나는 이제 싸가지 없는 년이고. 어? 뭐 씨 같은 년이고 족 같은 년이야. 큰 소리가 담 너머로 바깥으로 나가면 언니 창피하니까 그냥 나 죽었어 얘 하는 거고 네, 아저씨는 그런 걸 보면서 더 깨끗거리는 거고 맞아. 거기에 성취감을 느낀단 말이야 아저씨가. 왜? 그냥 저거에서는 언니를 못 이기거든. 직성도 그렇고 모든 머리도 그렇고 언니가 머리가 더 좋잖아 아저씨보다 사실. 그리고 모든 게 다 언니한테 저가니까 그런 쪽으로 발산을 하는 거란 말이야. 이게 못 대처먹은 거지. 그런 거 있어. 아저씨가 지금 현재는 언니가 벌어서 언니가 먹고 살잖아요. 아저씨가 하는 언니가 벌어서 아저씨를 돈을 드려야 되나? 안 주죠. 안 주죠. 지가 이제 연금이 조금 나와요. 본인이 이제 연금이 조금 나오니까 이제 그걸로 이제 보태서 생활하는 거죠. 너는 너 나는 나 이렇게 사시는 수밖에 없겠어 내가. 근데 이게 아저씨가 또 성격상 그러지도 못해. 그렇지도 못해. 언니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네, 나는 그럴 수 있어. 언니는 차갑다니 엄청 차갑거든. 네. 근데 이 아저씨는 안 차갑다나.
사회생활 던지는 끙끙 맺는 게 정확하고. 자존심 상인다. 누가 내 말 하는 거 너무너무 싫고. 네, 나는 남의 말. 응, 나도 내, 남의 말 하기 싫고. 네. 왜? 내가 남의 말을 안 해야 남도 내 말을 안 하니까. 네, 맞아요. 죽으면 죽었지, 남 핑계 되지도 않고. 아, 남 핑계. 네. 언니는, 아저씨랑 많이 들. 언니는 빌고 가야 돼요, 정말로. 빌고 가야 되는 사주요. 불릴 사주가 아니라 많이 공들이고 빌어야 되는 사주란 말이야. 그게 끊겨버리니까 더 난리가 나는 거야. 난동이 나는 거야. 언니 사주도 그렇지만 아저씨도 그런 조상의 직위는 엄청 많이 받는 사주란 말이에요. 어디 가서 그랬죠? 네. 근데 그게 끊겨버렸잖아, 맥이. 공들이던 집은 공을 들여야 되고요. 또 조상에서 왕래를 많이 하는 사주들은 풀어내야 돼요. 이런 데 가서 회원시킬 건 회원시키고 해야 돼요. 근데 그 단절되어 있는 상태, 지금 얼마나 됐어요, 단절한지? 작년, 아니 올해 이제, 그러니까 작년 9월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작년 9월부터 이런 데 안 다녔다? 네, 안 다녔어요. 그 전에는요? 그 전에 다녔죠. 많이? 네. 촛불 발언하고? 네, 네. 그때보다 지금이 더 심해진 거죠? 더 심해진 거죠. 그렇죠? 일도 다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걸 봐서도 언니는 알죠? 다녀야 된다는 거. 작년 9월달부터. 언니 어디 가구라면, 이런데 언니가 갖다 소리 안 해도 되잖아. 부진아 얘기해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자꾸 저러니까 이제 나도 있지. 어느 중간에 있잖아. 나도 정신이 흐려지는 거야 이제. 그쵸? 멍해지는 거야. 자꾸 저리 해보라. 내년엔 더 멍할 건데 언니. 내년엔 눈을 가리는 형국이 돼버려. 아 그래요? 판단 미스. 일에서도 판단 미스. 모든 거에서 판단 미스가 돼버릴 거야 언니. 뭐 열 개면 열 개가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여태까지보다는 그 판단 미스가 더 눈을 가리는 형국이라 더 하다는 얘기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셔요. 네. 아저씨 또한 마찬가지요. 처음부터 안 맞았어, 아저씨랑. 연애 결혼이에요? 아, 살기 싫었죠. 근데 엄마, 아버지가 이제 그렇게. 이 사람 아니면 딸 이제 뭐 다리가 아프니까 어디 시집 못 갈까 봐 이제 떠밀다시피 밀어준 거지 뭐. 조상의 직위, 신의 직위를 많이 받고 태어났는데 태어난 날이 불릴제자가 아니에요. 언니 태어난 날만 저거 했어도 불릴제자가 됐을 건데 이 길 꼭 가야 되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예. 왜냐면은 선천적으로 직위 받고 태어나셨지. 영적으로도 직성이 남다르죠. 네. 지금도 언니 점사 보려면 점사 봐요. 직성이 남달라서. 저도 맨날 그런 소리 했어요.